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모기 두 마리와 2대1로 맞짱 좀 뜨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결국에 한 마리는 어디서 기생하고 있어요. 이 새끼 월세도 안 내는 놈이 지금. 세 개 살 수 있는 거구나. 아, 만 원만 충전하면 되네.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효율 따지지 마셈. 그냥 돈 있으면 사는 거고, 좀 애매하면 안 사는 거고. 그냥 뭐야 이거. 아니 요즘 무강이 유행이냐? 나도 좀 무강으로 갈까? 25강 왜 했냐고? 조니 놀리려고. 근데 조니님 뛰었다며. 의미가 없어 이제. 내가 이걸 왜 누르고 있을까? 나도 몰라. 그냥 눌려. 까즈아! 말렙 까즈아! 수바센세하이. 아유, 안녕하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오늘 스케줄은 그냥 노가리나 깔 것 같아요. 근데 다음주는 아마 일리아칸 학원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주에 시련 무조건 나오거든요. 시련은 무궁치고 없어서 아마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예요. 아마 강정기는 없을 겁니다. 극정 노노. 이단이 본캐는 기상이로 바뀐 건가요? 지금은 주력 캐릭이 기상이 맞고, 여자 버서커 나오면은 아마 주력 캐릭이 여자 버서커가 될 거임. 주력 캐릭이 기상이잖아? 그러면 나중에 막 벨페 때 기상술사 대변인이 돼야 되는 느낌이고 막 이래. 방송하는 사람은 본캐가 없는 게 나아. 아, 여자 호크 나오면 걔도 인생 걸어야죠. 제 인생 한 다섯 번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두 번은 여자 버서커랑 여자 호크가 아닐까? 아 근데 내 생각에는 올해 말에 게임 시들시들 유저 분위기 안 좋으면 바로 여자 버서커 낼 것 같은데.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나와. 이다님은 커마 어차피 개 더럽게 꾸미는데 왜 역캐만 고집하시나요?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은 보셨죠? 어디 지금 내 캐릭을 욕을 해요 지금. 외모 가지고 깔끔은 내 얼굴일까 차라리. 형님 저 팔찌 너무 고민인데 바꿔야 할지 봐주실 수 있습니까? 인벤티 게시판 보면은 팔찌 계산기 있잖아. 그거 보고 증댐 10% 넘으면 그냥 써. 어차피 님들 팔찌는 좋은 옵션 정해드리는데 님들 그거 뽑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그냥 적당히 나오면 타협 봐야지 뭐. 어차피 이 게임 장비는 님들의 데미지를 띄우는 것 둘째치고 그냥 공팟을 들어가기 위한 어떤 열쇠 같은 입장컷일 뿐이라니까. 효율 챙기세요 효율. 저는 왜 효율 안 챙기냐고요? 방송 효율 챙기면 노잼이잖아요. 뭐 효율 챙겨요? 그래서 결혼과 에스더를 고민하는 수바형. 그것도 효율의 일환이야. 야 근데 이거 내 거 딜이 왜 이러냐?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아니 왜 이렇게 됐지? 아니 저... 아 이제 뜨네. 그래도 투사는 떴네요. 예. 50%. 안 됐다. 사제의 마음을 담아 각성약 플레이죠. 팔찌 다른 거라고요? 아닌디? 순환 제대로 들고 있... 어? 야 설마 나 순환 팔찌 갈았냐? 어. 어? 야! 오씨 깜짝이야. 아. 오 진짜 놀랬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저냥. 다행이다. 7% 깎았다. 얘는 패치 내용도 없는데 패치만 하면 멀쩡하던 것도 자꾸 고장나는지 모르겠음. 어허, 수요일에는 로스타크 욕하지 마세요. 뭔가 좀 이유가 있겠지. 오늘 자정부터 욕하셈. 근데 왜 모든 게임들은 다 그러냐? 게임 소스인가 뭔가 코드 짜는 게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건들면 어디서 터지고 이러는 건가? 그게 원래 졸라 빡세다고요? 맨날 빡세다고는 하는데 왜 빡센지를 아무도 말을 안 해줌. 말하면 아냐고요? 약간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던 말인 것 같네? 갑자기 트라우마 올라오네 또. 기상술사는 왜 검 컨셉을 했는지 이해 안 됨. 야 그러니까 기상술사는 솔직히 컨셉이 잘못 잡힌 건 잘 모르겠고 아까워 컨셉이. 차라리 나중에 무슨 도사 컨셉이나 그런 걸로 가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공사 말고요. 하긴 또 기공사가 약간 도사 컨셉이겠네.
뭐야? 부하가 관문 실화냐 시대. 노린 건 아닌데. 센스는 캐럭시야, 아이폰이야. 난 아이폰 10부터 시작해서 추가 아이폰. 어디 가서 대한민국 살아간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전 대가리 깨져도 갤럭시입니다. I love Korea. 모니터도 삼성이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55인치 와이드 모니터 45Hz까지 지원. 사랑해요 삼성. 요즘 갤럭시 아이폰으로 아재냐 아니냐를 나눈다고요? 아이폰 쓰면 젊은이에요? 어이가 없네. 얼굴이 젊은이처럼 생겨야 젊은이 아니냐? 그냥 솔직히 핸드폰이 갤럭시고 아이폰이고 그게 뭐 상관이 있냐 님들? 어차피 님들 수바 연락 안 오잖아요. 나도 알람용인데? 저 그래도 보험 들라고 자주 와요. 좋겠네. 죽된 것 같다 이거. 나는 아! 근데 지금 보석 비싸서 보석을 맞춰가는 과정이 다행인 줄 아세요. 이제 보석도 너나 나나 10렙 맞췄다 싶으면 이제 다른 거 나온다해. 보석 나왔으니까 뭐 나오냐 이제. 엠블렘? 휘장? 속옷? 진짜 테라가 레전드였는데 뭔가 한 피스 더 나오겠다 했는데 속옷이 나옴. 보석은 가치 보증이 어렵냐고요? 근데 2티어 보석대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 이거 3티어는 티어 바뀌어도 박살 절대 안 낼 것 같아. 뭐 그때 막 갑자기 무슨 패치를 해가지고 티어 바뀌었다고 박살 내버리면은 이거는 민심이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회사에 불 지를 걸 누가? 보석은 내가 봤을 때 보석 계승이 제일 유력할 듯? 보석 값어치 살릴 거면 보석 계승을 시켜줘야 돼. 친구가 요즘 분야식품이 트렌드라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생각하죠. 사연이 많은 친구죠. 마치 뭐 그런 거 아닐까? 난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거다. 뭐 약간 요런 맥락 아닐까? 이다님은 신멸 도박 성공률 좋으신가요? 나는 신멸 보석 합성률이 좀 낮지는 않았어 지금까지. 지금 구례 폭염 얼마예요? 아 뭐야 16만 골이야? 가자 척 왔다 이거. 누가 가? 제발 인생 한 방이다. 동서남부 크로스. 궁금하지? 궁금하지? 간다. 하나, 둘, 셋, 고. 지대현이 DM했어요. 지금 통화 거는 중임. 이다님 뭐 실현 가세요? 아 그 뭐 님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이다님이 저랑 같이 안 가실 그 가고는 싶은데 이다님이 또 저... 아 가요? 홀리 구해놨음. 아 진짜요? 네 가게요. 뭘로 가세요 근데? 님은 일단 대원이잖아요 그죠? 님 대원 가고 저 창순이나 기상 가고 그러면은 우리는 소서나 워로드 구하는 게 제일 나음. 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나중에 저 꼽춤추고 일부러 같이 가? 아니 그런 식으로 이미지 깎아내리지 마세요. 무슨 내가 언제 꼽을... 아니 조니님 님이 나한테 꼽을 받았다고 느낄 때는 님이 뒤져서 그래요. 안 죽으면 돼. 아니 저는 꼽을 당한다고 느끼진 않지만은 제가 이따님 많이 공격했잖아요. 이제 복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어차피 이제 당장 다음 주잖아요. 나도 멤버 없었어요 어차피. 아 근데 진짜 저로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이그렉시온 시련만 깨보고 다른 건 깨보진 않아가지고. 시련 뭐 해봤어요? 도전해본 거는 이그렉시온 실현 해보고 저번에 뭐 있더라? 카렐 실현 조금 해봤어요. 아 해본 거 말고 깬 거는요? 아카테스 실현도 깼어요 패치전. 아 아카테스가 뭐 패치가 있었어요? 아 네 아까 지금 많이 쉬워졌거든요. 아 어려울 때가 있었어? 어렵진 않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지금이 쉽거든요. 아 오케이. 아 이다님 갑자기 막 다른 파티 생기시고 바쁜 일 생기신 거 아니죠? 아니야 난 이제 그렇게 빡겜 안 하니까 요번에 그냥 즐겜으로 가요. 이참에 서림이가 실현을 안 하지 않나 애가? 한번 이번에 서림이 데리고 경험시켜주죠. 아니 버저커요? 아니 어디 대원이 지금 뭘 가려요 지금. 이다님 깨기 싫으세요? 아니 난 서림이 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좋아요. 저 친한 사람들끼리 하면 좋지. 그러면은 미리 약속을 해요. 그러면 서림이한테 일단 물어보고 서림이가 간다고 하면 먼저 빤스로 난 사람 100만 골. 오케이. 아 진짜. 그냥 깰 때까지 갑시다. 그냥 하루에 진짜 2시간씩을 받더라도 그냥 진짜 영원히 가는 거야. 카멘 때까지라도. 깰 때까지 가는 거야. 우리 멤버 그대로. 서림이한테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그렇게 됐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 빡세기는 안 하고요.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짬 내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 빡세게 가면 또 서로 지치니까. 하여튼 먼저 논한 사람 100만골이니까. 잠깐. 전이님은 결국 개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전이님 100만골 주실 거죠?